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를 보니까요, 미국이 또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또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서 M777이라고 하는 곡사포가 있는데, 그걸 많이 지원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행운의 숫자 7이 3개나 들어있는 777이라고 하는 곡사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뉴스에 많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밀떡은 아닌데, 대한민국 만기 병장 제대한 사람으로서 무기에는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볼까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M777인데요. 사진에 보이시면 병사가 지금 운용하고 있죠. 지금 이거를 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굉장히 여러분 딱 보기에도 좀 날렵해 보이죠, 여러분? 네, 날렵해 보이죠. 그렇게 크지도 않아 보이고요. 근데 이게 바로 이 무기의 가장 큰 특색이죠, 장점입니다. 자. 일단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곡사포고요. 날렵해 보이죠? 예. 그래서 M777은 견인하거나 그러니까 차로 이렇게 끌고 가거나 아니면 항공으로 전개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뭐 헬리콥터라든지 항공기 수송기에 실어서 뿌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신속하게 전장에 배치하거나 또 치고 빠지기 전술에 적합한 무기로 보이네요. 재원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중량이 4,445kg. 5톤이 채안 되죠. 예. 그리고 여러분 또 특색이 뭐냐면 이거 발사 속도가 빠릅니다. 평균 분당 2회인데 최대로는 분당 5회니까 여러분 그 뭐라고 그럴까요? 발열도 방열? 방열. 그러니까 열을 식히는 거, 방출하는 것도 잘 된다. 이렇게 보이죠? 네. 조작 인원은 8명, 최소 4~5명만 있으면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무기는요, M198이라고 하는 무기를 대체하기 위한 것으로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M198은요, 보시면 바로 이 포인데요. 딱 보기에도 저 M777보다 훨씬 둔중해 보이죠? 예. 한눈에 봐도 이 곡사포는 M777보다 둔중해 보이고요. 실제로 재원상 무게가 M777보다 약 3톤이나 무겁습니다. 이건 7톤이 넘어가요. 저기, 포는요. 그래서 이 M198은 기동력이 필요한 부대죠. 미 육군 산악사단, 미 육군 공수사단, 미 해병대 원정사단처럼 신속한 전개와 원정 작전을 중시하는 그런 부대들에서 아주 적합한 것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M777은요, 재질부터 포신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 티타늄 합금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를 최소화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는 작고 그래서 C5 수송기 같은 곳에 것에 무려 12문이나 탑재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아마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이 무기를 지원한 게 신속하게 이렇게 많은 무기를 공급하고 이렇게 할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포의 장점은 작고 가벼운 것 말고도 낮은 높이로 인해서 적에게 발견되기 어렵고요. 그리고 중심이 낮다는 건 그만큼 안정돼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방열이 빠르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1분에 뭐 1분에 5발 정도 쏠수 있다는 건데 12초에 한 발이면 엄청 빠른 거죠. 네. 그리고 이런 그 기동력이 있으니까 기동성이 탁월하니까 철수할 때도 빨리 철수할 수 있어서 또 생존성이 높아진다 이런 것도 장점이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요 가격입니다. 가격 한 문에 한화로 약 57억에 달한다니까 굉장히 비싼 편이고요. 아마 티타늄 재질로 돼 있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사실은 이 무기를 운용하기가 참 힘들 텐데 뭐 그렇게 경제 대국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부자 나라가 팍팍 공급해 주니까 지금 쓸수 있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 포를 어떻게 운용하고 있을지 한번 볼까요? 일단 우크라이나는요. 지형이요. 평원이 많고 그런데 라스푸티차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봄이 오고 그러면은 이제 얼은 눈이 녹고 그러면은 이 길이라든지 이게 다 진창으로 변합니다. 예. 그래서 비가 오거나 그럼 진창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탱크 같은 건 어떻게 쑥 푹푹 빠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곤란하죠. 예. 그래서 자주포 같은 거, 자주포도 여러분 캐터필라 같은 게 달려 있어가지고 이렇게 탱크처럼 움직이잖아요. 자주포라는 게 자기가 움직여서 자주포겠죠. 근데 자주포는 또 무거워서 항공기로 옮길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제약 때문에 M777을 실어서 이제 전장으로 이송하고 또 쏘고 또 퇴각하고 이런 작전을 구사하는 겁니다. 치고 빠지기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2022년 5월 얼마 전에 시베르스
시베르스키 도네츠강 전투에서 러시아 제90차량 화소총사단 BTG의 도하 시도를 저지시킨 포격이 M777 바로 이거였다고 합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게 저지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는요, 또이 M777을 전장에 이렇게 막 흩뿌리는 방식을 사용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모아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몇 대를 한 곳에 모아놓고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막 사방에서 막 포가 날아오겠죠? 네. 그럼 러시아 입군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러면 작은 곡사포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으니까 러시아군으로서는 일단 어디서 포탄이 날아오는지 파악하는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거를 파악하는 와중에도 포는 계속 떨어지니까 피해가 막심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포탄이 날아오는 곳을 알아냈어요. 그런데 흩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알아낸다고 하더라도 여러 군데를 또 이렇게 공격 타겟으로 삼아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가까스로 타겟을 삼아서 공격을 하는데 이미 빨리빨리 철수해버리는 겁니다. 항공기를 싣고 가거나 말게. 견인해서 그냥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거의 뭐 악몽, 러시아군 입장에서 거의 악몽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 M77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절대적 변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전략적 무기라고 하긴 어렵겠죠. 전쟁을 끝내거나 뭐할 수는 없겠지만, 전술적으로 국지성이 있는 그런 전투 같은 거, 국지적 전투 그런 데서는 충분히 잘 운용되는 그런 무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상으로 M777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고요. 어떻게 운용되는지 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또 좋은 정보가 있으면 여러분께 신속하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777처럼요. 그러니까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